안녕하세요. 오늘은 멸치볶음을 해보겠어요. 미리 이 소코리를 저 가루를 다 털어냈어요. 미리 털어내고 저는 볶습니다. 중간에 터는 것보다 미리 팍 털어가지고 볶는 게 더 좋을 듯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잘 보고 함께 해요. 이렇게 먼저 구워줘요. 프라이팬에다가 멸치가 맛있는 멸치예요. 애들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또 갖고 가겠다 그러면 줘야 되니까 이것저것 만들고 있습니다. 비린맛이 싹 날아가게 살짝만 구워주면 돼요. 얘는 비린내도 안 나요. 또 물기가 좋은 거라서 이렇게 뽀얗게 색깔이 날 때 다 볶아졌다는 게 알겠죠? 꼬독꼬독하게 뜨거워도 조금 참아가면서 볶고 있어요. 손맛이 나네, 손맛. 자, 이제 뜨거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줄이는 거예요. 불을 줄이고 다 구워졌어요 이제. 올리브유 충분히 구워줍니다. 많이 달궈진 게 나오죠? 이제 불을 이빨 줄이세요. 이걸로 바꿔주세요. 그거요. 그래야 삭질이 잘 돼요. 이렇게. 이걸로 하니까 비비해지지 않잖아요. 이게 아주 좋은 물이 하는 직업입니다. 그러면은 어질러질한 거는 탁탁 찍어주니까 잘 볶아요. 굴고도 살짝 아주 쓱쓱 잘 뒤집어줍니다. 여기다가 마늘하고 마른 고추 말려놓은 거, 청양고추 말려놓은 거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. 그럼 이빨 줄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줄이고 그리고 오래오래 볶아줘야 맛있거든요. 금방 볶아버리면 비린내가 안 빠져요. 마늘이랑 고추랑 넣고 볶으면 여기 마늘 냄새가 스며들면서 맛있어요. 많이 볶아줬어요. 여기 기름이하게 잘 볶아줬죠. 여기다가 또 한번 기름을 조금 더 두를게요. 그리고 볶아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을 겁니다. 설탕을 이렇게 좀 넣어야 맛있어요. 꼬들꼬들하니 맛있습니다. 설탕을 넣으면 구워지면서 노릇색 변질이 될 수 있기 전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좀 넣을 겁니다. 아주 맛있어요.
색깔도 이쁘고 고소하고 아주 아주 맛있다.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. 자, 올리고당을 조금 넣겠습니다. 색깔도 예뻐지고 맛있어요. 아주 꼬독꼬독하게 잘 볶아졌거든요. 이렇게 오래오래 천천히 불줄이고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이렇게 참기름 한 바퀴 돌리고 불을 약하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대로 먹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끌게요. 불 끄고 마무리 계속 흑게하고 노란게랑 섞은 참깨예요. 제가 국산을 사다가 볶아놓은 거예요. 잘 볶아졌죠? 맛을 볼게요. 맛있어.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네요. 고소해.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계속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